보인다. 보인다. 회로가 보인다. 안녕하세요. 주홍쌤입니다. 회로의 구조를 한눈에 확인하고 싶을 때, 회로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을 때, 회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로도는 전기회로를 간단히 기호로 그려 표시한 것입니다. 전선은 직선을 그려 나타냅니다. 전선이 꺾어져 있다면 직선도 직각으로 꺾어 그립니다. 휘어지거나 삐뚤어진 전선도 이해하기 좋게 직선과 직각으로만 나타냅니다. 하나의 전선이 여러 개의 전선으로 갈라졌습니다. 병렬 연결된 전선은 이렇게 그립니다. 전선들이 연결되었음을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 연결된 부분에 검정색 점을 찍습니다. 만약 어떤 전선이 다른 전선 위를 지나간다면 언덕을 그리고 지나가면 됩니다. 두 전선이 겹쳐 있을 뿐 서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전원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과 연결된 전선 사이에 수직으로 그립니다. 길이가 다른 두 개의 선분으로 나타냅니다. 긴 선분은 플러스 극을, 짧은 선분은 마이너스 극을 의미합니다. 전지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다면 두 번 반복해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전원 밑에는 사용하는 전원의 전압을 적어줍니다. 전구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가운데의 반원으로 필라멘트를 표현하고 둘러싼 동그라미를 그려 덮개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LED를 더 많이 사용해요. LED의 플러스 극 쪽의 삼각형을 마이너스 극을 가리키도록 눕혀 그립니다. LED의 마이너스 극과 연결된 쪽에 선분을 그립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저항은 전선 중간에 지그재그로 그려줍니다. 바로 밑에 저항값을 적기도 해요. 스위치는 양쪽에 작은 원을 하나씩 그립니다. 스위치가 꺼졌다면 선분이 한쪽 원에만 닿게 그립니다. 스위치가 열려서 양쪽의 전선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스위치가 켜졌다면 선분이 두 원에 모두 닿게 그립니다. 스위치가 닫혀서 두 전선이 연결되었습니다. 이 회로의 회로도를 그려볼까요? 먼저 전원을 그리고 3V를 적어줍니다. 전원에 플러스 극을 연결하는 전선을 그리고 이어서 저항을 그립니다. 저항 옆에 220옴을 적어줍니다. 이어진 전선을 그린 뒤 그 전선이 LED의 플러스 극과 닿도록 LED를 그립니다. LED의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는 전선을 그리고 스위치를 그립니다. 스위치가 켜져서 LED에 불이 들어왔네요.
스위치가 닫힌 상태니까 선분을 두 원에 모두 닿게 그립니다. 두 번째 원에 연결된 전선을 전원의 마이너스 극과 이어줍니다. 회로도가 완성되었어요. 이 회로의 두 LED는 직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렬 연결은 회로도에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먼저 전원을 그리고 전압인 6V를 적습니다. 플러스 극과 연결된 전선을 그립니다. 직렬 연결된 모든 LED는 하나의 전선 위에 연속으로 나란히 그려 표현합니다. 마지막 LED의 마이너스 극을 전원의 마이너스 극과 이어주면 회로도 완성입니다. 이 회로에서는 3개의 LED가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렬 연결은 회로도에서 어떻게 나타낼까요? 전원을 그리고 전압인 3V를 적어줍니다. 전원의 플러스 극을 연결하는 전선을 그리고 이어 저항을 그립니다. 저항 옆에 220옴을 적어줍니다. 연결된 전선을 이어준 뒤 나누어 그립니다. 각각의 전선에 LED를 한 개씩 그려줍니다. 다시 하나의 전선으로 합칩니다. 그 전선과 전원의 마이너스 극을 이어줍니다. 회로도가 완성되었어요. 이 회로의 회로도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